안녕하세요. 여행의 체질인 오지입니다. 오늘은 호주 여행시에 탑승했었던 대한항공 하늘위의 호텔 A380 1등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탑승하는 공항에 따라서 서비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곳 시드니 공항에서는 직원이 직접 항공기 문 앞까지 에스코트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탑승하는 항공기는 하늘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대한항공의 A380 2층짜리 전보 비행기입니다. 탑승에 앞서 1등석 승객에게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라운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내로 돌아와서 탑승을 하면 좌석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웰컴 드링크는 오렌지 주스와 아몬드 그리고 생수와 미스트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1등석의 상징이 되어버린 보스 헤드셋과 천으로 된 파우치에 담겨져 있는 슬리퍼, 어메니티인 아틀리엔 코롱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란색 파우치도 같이 제공되었습니다. 10시간의 장거리 비행이기 때문에 생활복도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생활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렀습니다. 1등석만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과 대비해서 이용객 수만 적을 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면 바로 아침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 제공되는 메뉴는 요구르트와 시리얼인데 이 음식을 시작으로 이제 코스 요리가 시작됩니다. 주 요리로 제공된 단호박과 시금치를 넣은 프리타타입니다. 메인 요리를 다 먹으면 신선한 계절 과일을 제공해줍니다. 보통 과일은 후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과일을 먹으면 식사가 끝날 줄 알았지만 각종 빵과 더불어 녹차가 추가로 제공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옆에 사생활 보호막을 올리면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승무원분께서 침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안락한 침대에서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다시 출출해질 무렵 오븐에서 구운 신선한 쿠키와 간단한 반찬을 곁들인 라면을 추가 주문해 보았습니다. 안주를 먼저 먹었으니 이제 술을 마시러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A380의 2층 맨 뒤에는 칵테일 바가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승무원분이 상주하고 계신데요. 이곳에서 요청을 하면 직접 눈앞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직접 칵테일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실제 메뉴판에 있는 모든 음료를 주문해 보았지만 품절인 메뉴 하나 없이 모두 제공이 되었습니다. 칵테일바 바로 아래에는 기내 면세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기내에서 책자만 보고 면세품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품을 보고 주문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입니다. 기내를 한 바퀴 돌고 오니 다시 또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란 명칭이 붙은 이번 식사는 푸아과 테린 완두콩 민트스프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타임양의 브랜디 소스를 곁들인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에 구운 폴렌타와 당근, 아스파라거스를 함께 서비스하는 메인 디쉬입니다. 메인 요리를 다 먹고 나면 까망베르, 체다, 블루베리 치즈와 신선한 계절 과일을 추가로 제공해줍니다.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이 예쁜 그릇에 담겨져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거품 가득한 커피를 마시고 시쿠즈 제공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 비행기는 제 할 일을 다해 10시간의 비행을 모두 마치고 인천으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비행을 끝으로 다음 여행을 기약해봅니다. 모든 여행의 끝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여행은 유독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큰 인천 착륙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음 국제선 여행기를 꼭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land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lease remain seated until Captain Charge of the seatbelt sign. Careful with opening the overhead bin as the contents may fall out. Thank you for choosing Korean Air, a member of SkyTeam.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